마지막 14장까지 왔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2절 말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한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요.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이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 14장 2절을 저는 호세아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자 우리의 적용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사경의 주제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 인애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너의 선행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한편의 호세아서 14장 전체가 한편의 호세아의 설교라면 호세아는 지금 1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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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네요.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래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거하다라는 동사요. 이렇게 번역한 것도 좋긴 한데 더 좋은 번역은 우리의 죄를, 불이라는 단어도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책, 죄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버렸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선한 발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을 받아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지금 선한 발을 받아달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선이라는 말과 구약에서는요. 선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뭐가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선이고 우리의 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보면요. 이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 2, 3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버렸다. 이 지금 같은 단어인데 선을 버렸으니 멸망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선이 뭐예요? 갑자기 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낯설어요. 왜냐면은 그 앞에서는 뭐 죄악, 악독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도리어 8장 1절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을 것이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생명인 걸 믿습니다. 이 자세로 나갑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이해가 됩니다. 그 뒤에를 보십시오. 14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3절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해라. 지금 호세아가 적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여기서 호세아가 뭘 강조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 너희들 용서해 주지 않는다. 너희가 100년 동안 이렇게 악을 행하고 고질적인 죄악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살펴볼 것이다. 10년 동안 너희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보고 복을 줄지 저주를 줄지 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입술의 고백이다. 거기서 그 표현은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무슨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말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3절. 하나님, 앗수르는 더 이상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하나님, 내 의지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명예, 내 직장,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고 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알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절 끝에 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갑자기 고아 얘기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낯설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요. 11장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있는 어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조차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피로를 채워주실 분이고 내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과 행동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미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더러워졌고 앞으로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참된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고친다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으나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고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라파, 치료하다. 여기서도 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고쳐주냐 이거예요. 상처가 나서 상처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고치냐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답니다. 이 반역은 누구를 향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부르고 쫓아가서 불러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본성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는 자였고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반역,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고치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시겠답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8절 9절 에브라미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했었는데 9절에 보면 거기서도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걷어들이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흔히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죄 자체를 멀리한다는 뜻이지 죄의 결과를 얘기하면 그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고 그 진노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고 그 진노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자에게 화가 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인 하나님이 음행한 여자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이 여자를 고소하면서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를 벌거벗길 것이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수그러뜨립니까? 진노를 어떻게 이 여자는 어떻게 이 남편의 불타는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에서 공의를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 게 공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그냥 용서해주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 정당한
그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진노, 여기서 계속 말했던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 되시겠다, 들짐승이 되시겠다 하면서 경고하고 무섭게 말했던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내 진노는 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정확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 정확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진노를 거둬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자체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과 같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들이 바로 공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시고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 쏟아지셨습니다. 그건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게 하심으로써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역된 마음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의 아내의 관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마지막 회복된 상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로 할지라 그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풍요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번성함을 누리는 걸 에브라임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